경찰은 마이클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 캐서린을 체포합니다. Where is she? Is she gonna run out the back? Where in the house? Catherine, are you? Come out here, not too close. Turn around, stop, turn around. 이렇게 하고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회사에 가서 일을 한 거잖아요. 또 그날 사람을 죽이고. 경찰은 캐서린을 체포 후 바로 신문합니다. Unfortunately, we have video what appears to be you at the scene of that homicide. I don't know what else to tell you. Do you even want to know who was killed today? 제가 볼 때 전형적인 아메리칸 도라이. 캐서린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녀가 범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들과 범행 동기가 인정되어 결국 캐서린에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이클을 잔인하게 살해한 캐서린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A jury of her peers found her guilty of first-degree murder, and she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where she currently resides. 캐서린에게는 종신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다른 재판 결과가 도착합니다. 아, 이거 진짜 확인에 대한 결과였죠. The court made a determination that, in fact, Michael was the father. 예상대로 아이의 아버지는 마이클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인상 좋은데, 아이고 나 참. 마이클은 폭력적인 캐서린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아, 그래도 친할머니가 다행이네요. 아이고. I said my what? If she could come over to my house. 아이고, 이 아이의 인생도 참 기구하네요. I love him. A lot and a lot. 아빠는 돌아가시고 그 아빠를 엄마가 죽여서 엄마는 보지도 못했는데 감옥에 있고. 아이고. 지금까지 어긋난 모성애로 아이의 아빠까지 살해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깝네, 저 아이. 우리 피해자분도 안타깝지만 우리 애기도 안타까워요. 네. 애기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네. 참 웃겨요. 왜냐면 헤어진 이후에도 집착했다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오히려 반대로 이게 네 아이니까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인데 내가 집착한 건 집착한 거고 너는 돌아오지 마. 이거니까 뭔가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를 때는 자기 의지로 저질렀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죄가 저질러진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문제는 아이가 이제 친부인 것이 밝혀지면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유욕 뭐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